세월호 참사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지역의 대형 공공시설은 안전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하지만 안전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하루에도 3천 명 이상이 찾는 대구의 한 대형마트. 세월호 참사 뒤 이곳에 장을 보러 온 고객들 중에 대피로를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. 제 몸밖에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둘러보면서 아 저기가 여기가 비상 이제 대피구나 뭐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죠 요즘에는. 그리고 웬만하면 애들은 또 안 데리고 오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. 이렇게 공공장소에는 워낙 불안하니까. 다중이용시설이 안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대구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.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와 연기를 비상계단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둡니다. 그래서 항상 닫혀 있어야 하지만 이처럼 열려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봤지만 방화문에 설치된 자동 닫힘 장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.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하는 피난 안내도는 찾기 어려울 정도. 어느 방향에 비상구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걸 전환시 인지를 한다 합니다.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만 7천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,200여 개 불량 업소를 찾아냈습니다. 하지만 7일 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소방법 때문에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때문에 소방, 가스, 설비 등 합동 불시 점검을 늘려야 하고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세월호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많은 지금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